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7일 한림항에서 화재로 침몰한 어선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수색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또 화재 당시 구조됐던 외국인 선원 한 명은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부둣가로 옮깁니다. 시신은 처음 불이 난 29톤급 근해 체납기 어선 선미 부분에서 발견됐습니다. 민간 잠수부가 수중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실종자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경 구조대 직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수색을 했고요. 화재 당시 기관실에서 시동 점검을 하던 기관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이 실종됐는데, 최종 신원은 DNA 감식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화재 당시 구조됐던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인양과 추가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해경 구조대가 투입돼 선체에 그물망을 치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심이 선체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서 많이 선체를 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화재 어선 세 척을 모두 인양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4.3 특별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의 재심 결정에 항고하면서 논란이 한 차례 일었었죠. 이번에는 재심을 청구한 수용인들의 좌익 활동을 문제 삼으며 추가 심리를 요청해 사상 검증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4.3 희생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인이면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 개정안. 재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난해 6월 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수용인 23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30여 명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느닷없이 좌익 활동 전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68명의 특별재심 청구 소송에서 수용인 4명이 무장대 활동과 월북 전력 등이 확인된다며 희생자 결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용인 변호인 측은 4.3 특별법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희생자가 제주 4.3 사건 관련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의 정하고 있는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검사의 의견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검찰만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엄연한 중앙정부기관인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사상 검증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4.3 중앙위원을 직권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재판에서 희생자 선정 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래서 명예회복 다 하겠다. 국가가 잘못했다. 이래놓고 다시 이걸 다시 검사하겠다고 하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닌가. 유족들은 상당한 배반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다시 이념 논쟁에 불씨를 지피면서 이번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 앞바다 문섬 일대에 관광 잠수함이 운항을 하면서 연산호 군럭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 등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운항 허가가 나지 않은 절대 보전 지역에서 안반 훼손이 확인됐고 잠수함의 또 다른 중간 기착지로 추정되는 훼손 지역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섬. 그런데 수심 20m 암벽에 군데군데 무언가에 긁힌 듯한 흔적이 남아있고 암석 표면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기존에 알려진 중간 기착지에서 서쪽으로 15m 떨어진 곳인데 잠수함의 제2기착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잠수함이 수중 20m 지점에 중간 기착을 해서 물고기 피딩을 하는 다이브 쇼를 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과 유사한 지점들이 또 하나 발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운항허가가 나지 않은 절대보전 지역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안반 훼손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잠수함 업체 측은 중간 기착지로 잠수함이 드나들면서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착지 두 곳을 운영하지 않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잠수함을 운항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색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관광 잠수함 운항으로 문섬의 안반과 산호군락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청이 지난 2001년부터 20년 동안 10차례 허가를 내면서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산호훼손 조사 등이 빠진 업체의 모니터링 보고서만 보고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관리와 감독이 허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산호 훼손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귀포 관광 잠수함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점검하고 보호구역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죠. 시행 첫날이었는데 제주도 내 도로 곳곳에서 위반 차량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교차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횡단보도 켜지자마자 건널 때 차가 먼저 오면은 내 차 좀 빨리 지나가서 부딪힐 뻔한 경험이 좀. 이처럼 보행자 보호 규정을 무시한 운전자들은 모두 범칙금 대상.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저 우회전 방법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우회전할 때는 우선 일시정지 하셔야 되고요. 개정된 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입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거나 더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홍보가 덜 돼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좀 건널목 사고가 안 생기겠죠. 파란불에 더 정지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더 잘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앞에 불이 켜졌는데 갑자기 섰어요. 우회전할 때. 그러면 뒤차에서 계속 빵빵 누르고 아주 요란합니다. 이런 때 굉장히 당황하죠.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보행자 가운데 26%는 횡단보도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서며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2명이며 오늘은 오후 5시까지 738명의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5월 2일 이후 두 달여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54로 1을 넘어 유행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거나 특정 세력이 과도한 이익을 보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포구 어선 화재 사고 대응이 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항폭우 화재 경보 시스템이 아직 부실한 곳이 많고 어선 소방 장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어선 접안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모든 어선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어항시설 확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부근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쪽 103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대 해역에서는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9분과 오전 9시 56분에도 각각 규모 2.7과 2.3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늘 새벽 0시 44분에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늘 하루에만 5차례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신광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택시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 8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